수감자들이 가장 흔하게 꾸는 꿈. 두 번째 단계의 주된 징후인 무감각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이 불확실하면 오로지 한 가지 과제에 모든 노력과 감정이 모아진다. 즉, 내 생명과 친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과제이다. 저녁이 되어 작업장에서 수용소로 돌아올 때 수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 이제 또 하루가 지났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그와 같은 긴장 상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할 필요성과 결합돼 수감자들의 정신세계를 원시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밖에서 정신분석을 배운 적이 있는 동료 수감자들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퇴행현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이것은 정신세계가 원시적인 수준으로 퇴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그들의 소원과 욕망은 꿈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었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꿈속에서나마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꿈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꿈을 꾼 사람들은 꿈에서 깬 다음 수용소 생활이라는 현실로 돌아오고 꿈속의 환상과 현실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나는 동료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던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잠을 자면서 몸부림치는 걸 보니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다. 평소에도 악몽이나 황홀경에 시달리는 사람을 특히 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그 불쌍한 사람을 깨우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놀라면서 그를 깨우려던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나쁜 꿈일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용소의 현실만큼이나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런 끔찍한 곳으로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다니. 먹는 것에 대한 원초적 욕구. 심한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먹고 싶다는 본능에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어쩌다 서로 가까이에서 일하게 되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당장 먹는 얘기를 꺼낸다. 배수구에서 일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서로 조리법을 교환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곳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는 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위해 식단을 짠다.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한다. 아주 자세하게 그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런 대화는 감시병이 온다라는 경고가 마지막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간신히 우리 몸이 적은 양의 음식과 낮은 칼로리에 적응하게 됐는데 맛있는 음식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내장기관에 자극을 주면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먹는 이야기가 당장은 마음에 위안을 줄지 몰라도 생리적으로는 위험을 수반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아주 묽은 스프와 전처럼 적은 양의 빵을 배급받았다. 그러다가 가끔 특별 배급이라는 것을 받을 때도 있었다. 마가린 0.75온스, 보잘것없는 크기의 소시지, 작은 치즈 조각, 가공 벌꿀 조금, 묽은 잼 한 숟가락 등 그때마다 달랐다. 이런 식단은 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맨손으로 중노동을 하는 우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다. 특별 간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장으로 가지 않고 임시 막사에 남아있는 환자에게 주는 음식은 더 형편없었다. 마지막 남아있던 피하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의 가죽과 넝마를 씌워놓은 것 같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 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근육이 사라졌다. 그러자 저항력이 없어졌다.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갔다. 우리는 모두 다음에는 누가 죽을 것인지, 자기 자신은 언제 죽을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징후가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 오래 못 갈 것 같아. 다음 차례는 저 사람이군. 우리는 이렇게 수군거렸다. 매일 저녁 몸에 있는 이를 잡으면서 우리는 자기 알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 있는 이 몸뚱이 이제 정말로 송장이 됐구나. 나는 무엇일까? 나는 인간 살덩이를 모아놓은 거대한 물이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철조망 너머 사람들로 바글거리는 막사에 갇혀있는 거대한 무리의 한 부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죽어서 몸뚱이가 썩기 시작하는 바로 그 거대한 무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의식을 파고드는 먹는 것과 좋아하는 요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앞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우리 중에서 정신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게 될 그날을 그리고 있었다. 단지 맛있는 음식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가 되면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 이하의 상황이 마침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영혼을 파괴시키는 정신적 갈등과 의지력의 충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른다. 참호 속에서 땅을 파고 빵이 배급되는 오전 9시 반이나 10시, 30분 동안의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감독에게 그가 마음씨 좋은 사람일 경우 지금이 몇 시냐고 계속 물어보고 외투 주머니 안에 있는 빵을 장갑도 끼지 않은 언손으로 살살 만지다가 손톱만큼 떼어 먹어보고 그러다가는 마지막 남은 의지력으로 빵을 도로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오후까지 참겠다고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상황을 말이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빵이 배급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빵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문제로 끝도 없이 논쟁을 벌였다. 생각은 두 편으로 나뉘었다. 그중 한 편은 그 자리에서 빵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비록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도둑 맞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에 다른 한편은 배급받은 빵을 나누어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편 중에서 나는 결국 후자에 들기로 했다. 수용소 생활의 24시간 중 가장 끔찍한 시간은 바로 기상시간이었다. 아직 밖이 깜깜할 때 날카롭게 울리는 세 번의 호루라기 소리가 잠이 부족한 우리 몸을 달콤한 꿈에서 깨우곤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부종으로 부어오른 아픈 발을 젖은 구두 안에 쑤셔 넣으려고 한바탕 씨름했다. 그럴 때면 의뢰 신발끈으로 쓰던 철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끙끙대거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평소 꽤 용감하고 의연한 것으로 알려진 한 친구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신발이 그가 신기에 너무 작아 맨발로 눈 위를 걸어 작업장까지 가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가 슬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다른 신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호주머니에서 작은 빵 조각을 꺼내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영양실조가 수감자들의 정신을 먹는 것에 집중시키는 현상만 초래했던 것은 아니다. 수감자들에게 성욕이 없었던 원인도 아마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기의 충격이
성욕을 감퇴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모든 남자 수용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영양실조밖에는 없다. 남자들만 있는 다른 집단, 예를 들어 군대와는 대조적으로 수용소에서는 성도착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꿈에서도 성관계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꿈에서는 평소에 풀지 못했던 욕구나 불분명한 감정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법인데도 말이다. 메마른 정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수감자들의 정서가 완전히 메마르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다우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될 때에도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를 약 2,000명 정도 태운 기차는 빈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빈의 한 기차역을 통과했다. 그 기차는 내가 태어난 거리와 내가 오랜 세월 살았던 실제로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 살았던 동네를 지날 예정이었다. 내가 있던 열차 칸에는 50명 정도 타고 있었으며 벽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었다. 안이 너무 비좁아서 일부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그 구멍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는 발 뒤꿈치를 들고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창살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내가 태어난 고장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삶보다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를 태운 기차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기껏해야 한 주일이나 두 주일 동안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저 세상에서 돌아와 유령 같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죽은 사람의 눈으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리와 광장과 집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서 몇 시간 지체한 후 다시 기차가 출발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자라고 살았던 바로 그 동네가 있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 주위에는 등 뒤에 수용소 생활의 횟수를 알리는 번호를 붙인 젊은이들이 서 있었다. 이런 여행이 꽤 신이 났는지 열심히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주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앞에 세워달라고 그들에게 사정하고 애원했다. 바로 그 순간에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무례한 태도로 비웃으며 내 간청을 묵살했다. 여기서 살았다고? 그렇다면 벌써 실컷 봤겠네. 수용소 안에서의 정치와 종교. 수용소에는 대체로 문화적 동면현상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치와 종교였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대개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런 소문들이 어디선가 시작돼 끝도 없이 퍼져나갔다. 전쟁 상황에 관한 소문은 대개 모순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수감자들의 마음을 신경 과민 상태로 만들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분통 터지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말리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한편 일단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주 진심으로 그 속에 빠져들었다. 그 믿음의 깊이와 활력이 종종 새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경탄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종교와 관련된 의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막사 귀퉁이나 자물쇠가 채워진 컴컴한 가축 운반용 트럭 안에서 행해지는 임시 기도나 예배였다. 넝마 같은 옷을 입은 채 멀리 떨어진 작업장에서 피곤하고 굶주린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가는 바로 그 트럭 안에서
즉석 예배와 기도회가 이루어지곤 했다. 1945년 겨울과 봄에 발진 티푸스가 퍼져 거의 모든 수감자에게 전염됐다. 오랜 시간 중노동에 시달려왔던 병약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환자들을 위한 입원실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쓸만한 약이나 자격을 갖춘 의료 보조원도 없었다. 이 병의 증상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음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거부감과 무서운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의 경우도 여기에 속했다. 자기가 죽어간다고 생각했던 그는 기도를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정신 착란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런 정신 착란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밤새 잠을 자지 않으려고 했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글을 썼다. 아우슈비츠 수독실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작은 종이 조각에 요점이 되는 단어들을 속기로 적었다. 수용소 안에서 때때로 과학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내 직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령술 회합이라는 것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수용소 주치의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알고 초대한 것이다. 모임은 막사에 있는 주치의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불법으로 참가한 위생 담당 사관도 있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주문을 외면서 영혼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수용소 서기는 무엇을 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얀 종이 앞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 10분 동안 이 시간이 지나면 영매가 영혼을 불러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모임이 끝난다. 종이 위로 천천히 연필을 움직이더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패자에게 슬픔이 라는 라틴어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닌가. 서기가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과 패자에게 슬픔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아마 살면서 한 번쯤 그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우리가 석방되기 전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인 바로 그 시점에 그의 영혼에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 밖에 있을 때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디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구령 소리가 들렸다. 차렷! 앞으로 갓!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첫째 줄 주의! 왼발! 그리고 왼발! 그리고 오른발! 왼발! 모자 벗어!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다. 모자 벗어! 라는 구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마침 수용소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탐조등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민첩하게 행진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차 없이 발길질이 가해졌다. 춥다고 허락 없이 모자를 귀까지 눌러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큰 돌멩이를 넘고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 팔에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옆에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축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도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고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천사들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묵상에 잠겨있나니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앞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자 뒤에 오던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졌다. 감시병이 달려와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그 후 곧 내 영혼은 수감자 신세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아 되돌아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물으면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대로 그녀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정지! 드디어 작업장에 도착했다. 모두 더 좋은 연장을 차지하려고 캄캄한 광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왔다. 이 새끼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우리는 전날 일했던 배숙으로 위치를 찾아서 갔다. 얼어붙은 땅이 곡괭이 끝에서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불꽃이 일어났다. 모두들 말이 없었고 머리는 마비돼 있었다. 그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려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인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수용소에는 오는 편지도 가는 편지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내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내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나와 그녀가 나누는 정신적 대화 역시 아주 생생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자기 존재의 공허함과 고독감,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과거 일들을 회상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은 해프닝이나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 향수 어린 추억이 그들을 성스럽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존재가 현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움을 향해 먼 과거로 달려갔다. 나는 상상 속에서 버스를 탔고 열쇠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문을 열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전등을 껐다. 우리 생각은 대개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에 집중돼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때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렇게 내적인 삶이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때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완전히 잊기도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바바리아 수용소로 이송되는 도중 호송 열차의 작은 창살 너머 석양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짤츠부르크 산 정상을 바라보는 우리 얼굴을 보았다면 그것이 절대로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다. 수용소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의 키 큰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추는 아름다운 풍경, 뒤러의 그 유명한 수채화처럼 그곳을 바라보게 했다.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 공장을 짓는 데 동원됐던 바로 그 숲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 스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더니 전무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에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그날도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쩌면 당시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은 우물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다.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 그림처럼 서 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했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